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오, 실이 멈춘 지점 그 골목 끝에서 발견된 고양이 분명 나비가 확실한데. 어, 그런데 가만. 녀석이 혼자가 왔어? 아니다. 이런 표정인데요? 혹시 이분이 나비의 주인 아주머니? 사람은 잘 따라요. 그러니까 제가 먹이를 항상 주니까 여기 오더라고요. 뚱순아. 뚱순아. 그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던 녀석과 인연을 쌓은 분이라시네. 밥 챙겨주는 곳이 언제 쪽이에요? 좀 먹는 건데. 얘가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 사이요? 첫 번째 아침에? 예. 네. 가만 있어. 그러고 보니 매일 아침 8시경에 열린 문을 박차고 불이 나게 내다녔던 이유가 바로 아주머니를 만나려 했던 모양. 그런데 더 희한한 건 저 위에 있죠? 아, 저기서 녀석이 가는 곳이 또 있다는 것. 집과는 꽤 떨어진 한 분식점. 설마 여기도 녀석과 인연이 있는 곳일까? 안녕하세요. 또 왔네. 아, 이거 아세요? 예, 주인이에요? 아, 아닌데. 남 주인 여기세요, 저는. 예, 저 맨날 점심 먹으러 와 우리 집에. 문 열면 설 들어온다고. 아, 이래 그래서 내가 뻔순이라고 뻔순이. 그럼 이름이 도대체 몇 개냐? 이야, 놀랍게도 매일 점심시간이면 약속이라도 한 듯 분식집을 찾아왔다는데 뻔뻔한 태도는 물론 꼭 이렇게 비싼 꽁치 통조림만 선호하는 고급 입맛 때문에 이곳에서는 뻔순이로 통한다는 녀석. 아이고, 네가 괜히 살찐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사근사근해야 뭘 잘 얻어먹어. 뻔순이가 우리 집만 먹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치킨집 있죠? 거기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요? 가는 곳이 또 있다고요? 이야, 분식집에서 볼 일을 마친 나비가 잊지 않고 찾아간다는 또 다른 곳. 맨날 우리 앉아 나가는 참치를 먹는 거야. 그리고 다른 고양이는 다 닭을 먹으러 오는데 걔만 유일하게 참치를 달래는 거야. 사람을 잘 알아서 많이 챙겨줬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살가운 녀석을 돌봐왔다는 아주머니. 가게가 문을 여는 4시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참치를 얻어먹었다는데. 자, 가만. 그러고 보니까 아침 8시를 기점으로 집을 나가 길거리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점심은 분식집에서 꽁치를, 요기를 채울 간식은 치킨집에서 얻어먹고는 밤새 잘 곳이 필요한 저녁 시간이면 이곳 아주머니 댁을 찾아왔던 것. 이야, 알고 보니 이 나비 녀석 그저 이 집의 빈대 고양인 줄로만 알았는데 동네 유명인사네, 유명인사. 이놈의 인기는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살찐 이유가 다 있었구나. 이 집 저 다니면서 잘 얻어먹고 그래서, 응? 참, 주는 사람 성의도 있고 하니 그냥 받아먹었지 내가 뭐 달랬나. 아, 고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느라 바빴을 텐데 그 와중에 연애, 임신까지. 아유, 건강이나 제대로 챙겼을지 궁금해지는데. 거의 날 때 됐는데요? 그래요? 네. 배가 어마어마하네. 제가 봤을 땐 한두 마리가 아닌데, 그런데. 어떡하냐, 미치겠다. 육안으로는 임신이 확실한 상태. 그렇다면 곧 태어날 뱃속의 아가들은 괜찮은 걸까? 박동 소리가 몇 개인지 봐야죠. 완전 잘 먹었. 일단 임신은 확실하고요. 네. 애들 상태는 봐서는 양수라든지 어떤 심장 박동이라든지 다 정상적이거든요. 네, 네. 지금 봤을 때는 51년은 넘었어요. 고양이의 임신 기간은 평균 두 달. 출산까지는 채 열흘도 안 남아 보인다. 누운 형태로 보나 크기로 보나 다행히 세 마리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 제가 봤을 때는 산시를 씨가 고른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낳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집은 좀 집에 복잡하잖아요. 그 출산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비의 출산이 임박해오는 만큼 더 이상의 외출은 금물. 아주머니의 집을 산실로 정한 만큼 아이고, 미우나 고우나 일단 녀석의 출산을 돕기로 했는데. 그리고 며칠 후 녀석의 산실에서 드디어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몹시 불안한 듯 움직이더니 오오오오, 갑자기 산실을 박차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간 걸까? 다급한 듯 쌀떡으로 자리를 옮기는 녀석? 뭐야? 뭐야? 자꾸 여기를 찾네요? 네. 여기밖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네. 구석진 곳에 새끼를 낳는 고양이의 습성답게 산실마저 자기 마음에 드는 공간을 고른 녀석. 이 좁은 쌀떡 안에서 새끼를 낳을 모양인데.
아이고 나비가.